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 You can do it!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는 것 같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열일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을 통해서 경제 관념도 더욱 익히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 경제에 대해 관심 가지면서 아주 조금 관심 가지면서요. 우연히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존니 이분을 알게 되는데요. 펀드 매니저 출신이자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줄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주고 주식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주식? 저는 솔직히 이 한국에서 주식이라 하면 드라마나 어느 삼류 프로그램 등에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망하기 쉽고 제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일자도 모르고 1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걸로 많이 인식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자 역시도 많은 부정인식들을 알고 있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그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 존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안타까운 경제 문명을 물려주지 말자는 취지 하에 이 책을 쓰게 되셨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이 바로 존니 저자인데요.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1991년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슨 앵크럭에 합류하여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 매니저로 큰 명성을 쌓았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놀라운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됐죠.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버스 투어를 진행하면서 5년간 1000건의 강의를 통해서 4만 명을 만났고요. 유튜브를 개설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금융 문맹 탈피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휴대폰으로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한 분. 그렇게 하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잘 못했을 텐데 말이죠. 연금저축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일 적립식 투자 시스템과 가족과 친구에게 펀드를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2장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3장은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부자가 되려면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과 주식에 꼭 투자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돈에 대한 철학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통해 공감을 주고 있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본문에서 소비 절약, 투자에 대해 식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해보라고 하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수입과 지출, 부채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경제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솔직히 부모가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는 학교만 열심히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솔직히 부모님들의 부채를 다 보여주긴 쉽지가 않잖아요. 저자는 그 부분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할 것,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자. 삼성전자, LG화학, 고려아연, 흑함스, NC소프트, 하나투어.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죠? 이런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요. 저의 시선을 끌었던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한국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적립금을 투자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개인연금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가 그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펀드가 여러 면에서 연금저축보험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원금보장의 늪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노후 대책의 수단으로는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여기서 저에게 뼈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않은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이다. 그러니 가능한 여유 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여유 자금을 확보한 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자. 매월 수입이 생겨 이것저것에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라면 15 내지 20%, 40대라면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 책이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두껍지 않아서 며칠 만에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저는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금융 문맹인이다 보니까 이 책을 두 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이제껏 금융 문맹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원래 무지를 잘 모르는 것이 최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식을, 금융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증시나 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막연하게 저는 초보가 덤벼들면 낭패보기 쉬운 거 아닐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좀 다 읽고 주식을 해보고 싶고 어느 정도 그 기초를 다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0% 정도 그 주식은 안 돼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책 읽고 나서는 70% 이상 마음이 돌아섰죠. 저자로서는 이제 저 같은 독자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더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평생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일해왔던 분들, 주식이나 뭐 애초 펀드, 뭐 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상식이 없던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아주 어릴 때도 경제 교육은 들어본 바가 없고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시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렇고 주식이나 펀드 등은 말 그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씨나락 까먹는 소리였던 게 사실이죠.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10대 때부터 최근까지 주식은 무섭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겠습니까? 솔직히 학교 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고. 2020년에 알게 된 이 존니의 유튜브 강의가 그 본질인데요. 그 외에도 경제 관련 강의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펀드나 국채,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서민들에겐 이런 과정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 뜨면 코 베어가듯이 모르면 바보 되는 거, 이제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확실한 포인트고요.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차분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서 이해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교육 대신에 블룸버그라고 앱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계 소식을 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어떤 영어 교육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영어 학원비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영어 학원비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나을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복리의 마법도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내다봤을 때 새겨드려야 할 말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옆에 두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부채와 수익 부분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살펴보라고 해서 바로 다 읽고 나서 책을 다 읽고 연습장에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의 재정 상태는 정말 최악이고, 다시 볼수록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무지했었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고 부채를 줄이고 빚을 갚기 전에는 외식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새겨들고 하나하나 다 실천해 나가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정말 언젠가는 와인을 마시거나 샴페인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또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은 휴대폰으로 펀드 투자 시작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이 벌써 2020년 1월 7일에 인쇄됐는데 9세가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 관련 책을 한 달에 한 권에서 두권 정도 읽어가면서 뼈 때리는 말도 듣고 그리고 정말 상식적이고도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상식을 하나하나 탑재해 가는 게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